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특수 절도범이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돈을 돈탐지기로 돈을 훔쳐간 게 분명해. 그렇게 꽁꽁 숨겨놨는데 어떻게 찾을 수가 없잖아. 이거 분명 오늘 밤에도 내 비상금을 훔치러 올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애들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 물건들 걱정하지 말고 올라와서 자렴. 아빠가 이거 내가 이거 못 들어오게 도둑놈이다 못 들어오게 내가 그냥 절벽 방어를 할 테니까 오늘 밤을 새더라도 내가 여기 지킨다. 야, 아빠 올라와서 내가 더 여기다 더 설치하고 이쪽에 설치하고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거 이제 도둑놈 오늘 들어오면 다 이거 내가 꼭 잡는다. 이거 내 비상금을 감히 훔쳐가 창문을 못 넘게 하고 후문 이거 후문에 이거 분명 들어왔다. 이거 후문도 이렇게 설치해 놓고 너는 잡히면 죽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이겨맨이야. 니네 도둑들 이거 2층에 도둑 창문에 넘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다 막을 거야. 이놈의 이거 여보 푹자 내가 도둑 못 들어오게 내가 철벽방어 할 거니까. 알았어. 여보 꼭 빨리 자 이놈의 내리고 니네 죽었다. 너 잘못 건드린 거야 사람. 니네 죽었다고. 턱 됐어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또 어디 자 됐다. 니네 못 들어오게 내가 철벽방을 해놓을 거야. 야 빨리 자 야 요루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아빠가 도둑 못 들어오게 그냥 이걸로 그냥 이렇게 다 해줄 방어를 해줄 테니까 말이야. 알겠어 아빠 진짜. 이거 우리 여보 자는 건가? 잔다 내 비상금이나 확인해 볼까? 아이 안전하게 했구만. 됐다 이제 도둑놈이 내 비상금을 못 훔치러 오게 여기서 딱 대문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밤을 새겠어. 내가 이거 꼭 잡는다 이 도둑놈 이거.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거 2층에서 난 소리인데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창문에서 누가 들어갔다 나왔나 봐. 아 그래? 잠깐만 내 비상금. 이럴 수가. 내 비상금을 훔쳐갔어 또 여보. 비상금을 왜 자꾸 숨겨놨어 그래요? 나 놀랬잖아. 아니 내 마지막 비상금을 어떤 녀석이 훔쳐가갔다고. 이거 이제 비상금 이제 하나도 없어. 망했다. 도대체 어떤 놀랬잖아. 어떤 괴도 키드 같은 놈이 이렇게 우리 집 돈을 돌아가는 거야. 여보 애들아. 어젯밤 새벽에 누군가 우리 2층 집에 갑자기 급습해서 나의 비상금을 모두 털어갔다. 그래. 또 있었어. 이럴 줄 알았어. 총 80만 원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 10만 원이 전부야 이제. 정말이야 얘들아. 이거 분명 그 궤도 키드 같은 놈이 우리 집 또 창문을 깨고 돈을 훔쳐갈 게 분명해. 내가 분명히 그 가시밭에다가 내가 함정까지 설치했는데 그걸 모조리 뚫고 그 도둑님이 들어왔다고. 정말 대단한 놈이야. 분명히 우리 집에 또 TV나 냉장고를 털어갈 놈이 분명하다고. 이거는 우리가 총라도 사서 경계를 쓰면서 밤새 우리 집을 지켜야 될 판이라고. 이건 정말 진지한 이야기야 얘들아. 도둑이 있어 그래도 키드 같은 놈이. 정말이야? 그래 우리 집을 지켜야 된다고. 이럴 때가 아니야 얘들아. 빨리 우리 총이라도 사자 빨리. 그 녀석을 잡아. 무슨 총이야? 이거 안 되는데. 누구세요? 저기야. 네. 아니 옆집 사람 도라에몽인데 어젯밤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도라에몽씨 왜래 큰일이에요. 제가 분명히 우리 집에 80만원을 몰래 숨겨놨는데 어떤 궤도 키드 같은 도둑놈이 우리 집을 몰래 들어와서 다 훔쳐갔어요 제 비상금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셨으면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뭐요? 뭔데요? 이 몸이 바로 이 최강 과학자 주레몽 아니야? 그치?
아, 그렇다면 내가 조금 도움을 주도록 하지. 아, 그래요? 어떻게요? 이 집을 아주 내가 철통방어 무적으로 만들어줄게. 어때? 어? 도둑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건가요? 아, 그래. 제노잡한테 뼈도 못 줄걸? 어? 야, 얘들아! 나와봐, 나와봐! 어? 쥐라이몽이 네. 우리 집을 철통방어로 만들어준단다. 대체 어떻게 만들어줄라 그러지? 그니까 말이야. 어, 쥐라이몽씨 어떻게 만들어주실 셈이세요? 그거는 지켜보면 알 거야. 나만 믿으라고. 자, 그럼 지금 만들 테니까 뒤돌아보고 있어요. 뒤돌아보고 있으라고요? 눈이 부실 테니까 뒤돌아보고 있어. 아, 그래요? 네, 한번 뒤돌아보고 있을게요. 불안한데. 자, 간다. 자, 나와라 철통 방어 집. 아이고, 내가 다이아몬드로 집을 만들어 버렸네 잘못하고. 우와, 우리 부자다. 부자 됐다. 아, 쥐라이몽 씨, 이거 철벽방어로 집을 지어준다면서 왜 우리 집을 다이아몬드 집으로 바꿔줬어? 이거 뭐야 이거? 어? 아, 다이아몬드 일단 떠나고 좋지. 우와. 아, 이게, 아니 이거 철벽방어 아닌데요? 쥐라이몽 씨? 어? 아, 그런가? 아니 이거는 아, 쥐라이몽 씨 장난하세요 지금? 네. 이거는 다이아몬드 집이라도 도둑들이 한 100명은 몰려오겠네 우리 집으로. 어? 아, 그러네. 아이, 그럼 내가 다시 만들어줄게. 나와봐. 아, 이게 무슨 철벽방어 집이야. 완전요 그거구만. 어? 아니, 난 완전 좋은데. 나도 좋아. 나도 좋아. 아, 야, 뭐가 좋아. 야, 이 철벽방어 집으로 만들어달라고요. 아, 알았어 알았어. 자, 그럼 다시 돌아봐요. 눈부실 테니까. 에이, 도대체 어떤 자. 일이. 어? 자, 나와라 철통방어 집. 자, 다 만들었다. 아, 어이, 어, 어요, 어요, 어요. 아니, 쥐라이몽 씨, 어, 도둑이 안 들어오는 건 좋은데, 아니, 용암으로 된 집이라뇨.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와, 괜찮아. 우리도 못 들어가는데. 만약 들어가면 만약 불타 죽겠네, 어. 아, 그게 아니라 제 겉모습만 용암인 거지. 들어가면 똑같아요. 안 뜨거워. 안 뜨거워. 먼저 들어가봐요. 먼저 들어가봐요. 예. 맞아, 먼저 들어가. 맞아. 지금이라도 만들어버릴까. 아이고, 아이 뜨거, 아이 뜨거. 아니, 어, 안 뜨거, 안 뜨거. 어, 진짜인가 보다. 어, 어, 진짜 안 뜨거, 얘들아. 어, 거짓말. 뭐야 이거? 똑같은데? 그니까 어? 뭐야 이거? 아무렇지도 않네. 아이, 쥐라이몽 씨, 어쨌든 이 정도 용암집이라면은 어 도둑들도 무서워서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도 못 하겠는데요? 아, 그럼. 아이, 감사합니다, 쥐라이몽 씨. 감사합니다. 아, 이제 여보, 돈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집에 안전해가지고 이 테이블 위에다가 돈을 놔도 도둑들이 절대 훔쳐갈 일이 없겠어. 어? 우와, 철통방어다, 철통방어. 아, 내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런데 나 먼저 자러 갈게. 너희도 빨리 자러 가. 어. 아유, 나는 이거 또 이제 아, 이제 우리 집에 어 도둑들이 들 일은 없겠네. 우리 집이 다 이렇게 용암인데 어 도둑이 들어올 일이 없잖아. 아, 오늘 푹 자고 일어나서 아, 너무 좋다. 우리 집이 안전하니까. 아유, 아유. 아유, 오늘 회사 쉬는 날이라서 너무 푹 자버렸네. 아유. 아유, 거실에 가야겠다. 어유. 아유, 목이 마른데. 어, 잠깐만. 테이블 위에다 올려놓은 10만원 어디 갔어, 이거? 뭐야? 이거 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내 10만원 훔쳐간 것 같은데? 아니, 어떤 깡 좋은 놈이야, 이거? 우리 집이 용암인데 누가 들어와서 내 돈을 털어갔냐고. 아! 엄마도 삼촌도 오빠도 엄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어. 아빠의 비상금 털기 대작전 성공 또 성공이에요. 좋았어. 이제 나는 현질러가 되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각자요. 제가 약속했던 보수를 드리도록 하죠. 돈 향기. 이 돈이라면 나는 최강이다. 나는 인형의 집을 살 수 있다. 나는 명품백을 딸내미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고생했어.